대형주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 또 우리 국내 증권사에도 이야기를 나오는 거 보면 대형주가 좀 더 최근에 다시 또 반등의 기회를 삼으면서 좀 기회가 있을 것이다.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네, 이송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우선 그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제 대부분 대형주를 타겟으로 또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을 좀 매기는 상황이고요. 그렇죠. 네. 우선 그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상 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 환경이 굉장히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은 불안함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맞아요.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는 눈에서는 이 원자재 한마디로 이제 뭐 비싸게 사가지고 이 잘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 어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그렇죠. 좀 간다는 네. 의미에서 우리나라 그 대형주들 중심으로 목표 주가를 좀 많이 낮추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아까 하셨다시피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. 이 어떤 그전에 어떤 원자재 가격을 채굴하는 부분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가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어떤 글로벌 정책에 맞춰져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한적으로 뭐 유가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철강 이런 원자재 철광석 같은 경우를 뭐 생산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이 가뜩이나 지금 국제적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. 네. 예,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부분을 뭐 수입해서 쓰잖아요.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뭐 배터리는 뭐 니켈이나 맞아요. 뭐 이런 부분을 네, 수입해서 쓰고 네.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밀 같은 경우에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비중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. 지금 이제 밀 같은 경우도 수입해서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잘 팔리면은 뭐 판매 가격 인상하면서 이 마진 스프레드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. 네. 지금은 좀 전망이 좀 불안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제히 이 어떤 대형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거는 사실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뭐 한 예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는 하지만 지난해 보면 한 또 외국계 또 증권사 금융 글로벌 운영사에서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굉장히 낮췄잖아요. 네.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뭐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런 증권사들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이라는 의미가 우리 좀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할 때 그렇게 참고할 만한 건가요? 어떻습니까? 뭐 고심하게 굉장히 부정적이세요. 지금 이제 화두가 뭐 공매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때문에 이거 네. 조심스러운 뭐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런 분 그 시청자 뭐 개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국계 증권사들의 레포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. 그렇죠. 네. 방금 이제 SK하이닉스 말씀을 하셨지만 네.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의 뭐 2분기 어떤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조까지도 평가를 받으면서 네. 지금 외국계에서 뭐 안 좋게 보는 것과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은 뭐 3조 이하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2분기는 4조 이상을 지금 내놓은 그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저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선반영하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외국계 증권사는 롱텀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네. 예, 우리나라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또 목표 주가를 뭐 너무 뭐 신경 쓰지 말고 내부적으로 뭐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. 단기적으로 더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죠.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. 그리고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팔았지 않습니까? 우리 네, 시장에서. 네, 네.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. 아무래도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들은 미증시 쪽을 훨씬 더 좀 큰 시장으로 보면서 이런 신흥국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렇게 수급에 있어서도 우호적이지 않은 모습들은 이런 어떤 대형주들 목표 주가 하향이라는 것으로도 맥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. 네.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목표 주가를 내놓는 부분이 내년
내후년 이렇게 해서 외국계 증권사 내놓고 있거든요. 단기적인 뭐 얼마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목표 주가를 유동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뭐 구조 말씀드렸다시피 구조 자체를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좀 상향 뭐 레포트 나와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또 이끌면 좋긴 하겠지만은 네.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수급을 이끌 수 있는 게 실적보다도 환율이나 유가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바스켓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. 뭐 기업 하나하나마다의 어떤 목표 주가를 뭐 내리는 부분은 뭐 크게 좀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이런 또 리포트가 나오고 하면 또 외국계 또 패시브 자금들이 또 이제 많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대비해야 되는 그 섹터들은 어떤 쪽일까요? 뭐 전체 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. 전체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시간 뭐 한정돼 있으니까 네. 그래도 특히나 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또 이슈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걸 미리 피하기 위한 그런 섹터. 네. 우선은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그 레포트를 좀 부정적으로 내놓는 게 좀 약간 자동차 쪽으로 자동차? 많이 네. 좀 네. 그 집중이 돼 있어요. 뭐 시청자분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니켈이나 또 이제 그게 또 반도체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. 네, 네.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어떤 원자재도 그렇지만 그 가스, 뭐 특수가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생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역시 반도체가 또 수급이 안 되면은 이 반도체 쪽에 생산 그 자동차 쪽에서 생산 부분도 제한적으로 가거든요. 또 여기에 또 가면은 이제 또 그 철강 업종이죠. 뭐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철강석 수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철강, 자동차, 반도체, 뭐 조선 업종까지도 연결이 되는 상황이고요. 여기에 이제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원유가 올라가 국제유가 올라가게 되면은 마진 때문에 뭐 실적이 많이 남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레깅 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마진 스프레드 좁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정유 업종이나 이런 부분도 뭐 타격이 된다. 하지만 지금 저기 이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업종이 이런 그 악재 부분을 주가 좀 선반영하면서 좀 반등하는 구간에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업종 안에서 대표 뭐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둘러서 어떤 매도나 또 이제 외국계 레포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은 악재가 어떻게 보면은 그 FOMC 회의 이후에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어떤 그 매파적인 성향이 더 강해지지만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제조 업체들한테는 지금 그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비중 축소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자, 현대차 뭐 기아 대표적인 자동차 뭐 기업들인데 뭐 오늘 비롯해서 좀 최근에 조금은 상승력이 좀 보여지지만 한동안은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손실이 컸었습니다. 하지만 섣불리 또 지금 뭐 손절은 좀 아닌 것 같고 버티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. 자, 그러면 관련 섹터 뭐 전부 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쪽 위주로 좀 얘기 좀 나눠볼까요? 좀 주요 기업들 기술 분석을 좀 해주시죠. 지금 그 자동차 업종이 장밋빛 전망을 드릴 수는 없어요. 네. 지금 뭐 러시아 쪽에서의 뭐 그런 사태 때문에 러시아 뭐 생산 공장 차질이나 뭐 판매 네. 비중에 대한 부분은 또 당연히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렇죠. 네. 생각보다는 어떤 다른 그 지역 쪽에서의 미주나 서구권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증가한 속도가 나와주고 있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이 러시아 쪽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을 만회하고 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그 불안한 부분은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생산량이 좀 그 감소가 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요 부분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 다른 글로벌 이 전방 그 자동차 그 주가들 같은 게 떨어지고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
차트나 패턴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지금 현대차, 뭐 기아, 뭐 현대모비스 그 밑에 이 자동차 부품주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. 생각이 되고요. 지금 현재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몇 달 전에 보다도 그 영업이익이 좀 조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. 현대차도 뭐 1.4조 원, 그 전보다도 뭐 15% 이상의 영업이익은 좀 조정이 되고 있고, 뭐 기아도 그렇고 기아도 마찬가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을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, 하지만은 지금 이제 기술적인 반등 부분은 분명히 들어올 시기다.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그 전에 뭐 그 3개년, 5개년 동안의 주가 수준 본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20, 30% 적평가 수준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의 어떤 기술적 반등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하지만 이제 이 현대차나 기아, 우리나라 전반 기업들의 이제 숙제가 좀 하나 안겨지지 않았나, 전체적으로 보면은. 네. 뭐 판매량이나 생산량도 뭐 좋아야겠지만, 그 전에 그 신사업에 진출했었던 뭐 모빌리티, 또 뭐 전기차, 또 수소 쪽에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잘 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 이제 자동차 업종이 전체적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,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연초에 뭐 목표, 뭐 연말에 목표에 했던 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구체화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현대차도 뭐 수소사 여러 가지 진출에 있어서 많은 그런 계획을 밝혔지만은 연초가 됐을 때 굉장히 좀 불안했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구체화가 지금 이루어지진 잘 않고 있는데,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뭐 메인은 전기차로 봐야겠죠. 수소차는 조금 시간이 걸려 보이고, 뭐 또 미증시에서도 또 테슬라가 또 최근에 또 계속해서 또 오르는 걸 보면 현대차도 기아도 또 그런 맥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최근에 또 정부에서 이 현대차의 또 이제 그 중고시장 영업을 또 허가를 하는 그런 또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 영향들은 또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? 약간의 뭐 테마, 어떤 섹터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, 지금 정부에 대한 정책 부분이 그래도 뭐 대기업들이나 좀 밀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네. 때문에, 한마디로 이제 경제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정책이 좀 완화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고요. 네. 이 중고차 시장 쪽에서의 진출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 어떤 중고차 업체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. 좀 생각할 네, 수 있겠지만,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중고차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타이트하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, 다만 이제 중고차 시장에 그 대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뭐 어떤 중고차 판매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렌탈하는 업체들, 뭐 그리고 기존의 그 디지털 마케팅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던 그런 중고차 그 기업들한테는 좀 관심을 어떻게 수혜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 좀 헤드라인 관련해서 또 이슈 관련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대차, 뭐 기아차 지금 환경이 그 녹록진 않아요. 네.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을 그렇죠.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렌탈 업체 중에서 롯데렌탈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. 네.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초에 이제 소카 지분을 좀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뭐 렌탈 사업도 그렇고 또 중고차 쪽에서의 뭐 B2C나 B2B 쪽에서 시장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, 지금 그 지난주에 그 대형 기업 그 현대차나 기아의 어떤 중고차 시장에 진출에 있어서 이 관련주들이 너도나도 없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, 그중에서도 롯데렌탈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펀더멘탈이 가장 안정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렌탈 쪽에서 시장 1위지만 이제 자동차 렌탈 사업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뭐 가전이나 여러 가지 렌탈 부분 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좀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롯데렌탈을 뭐 자동차 어떤 관련주로 봤을 때는 좀 지금 시기에는 들어갈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목표 주가는 한 49,000원
손절가는 3만 9천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자, 롯데렌탈 뭐 지금 최근에 또 기관의 매수도 굉장히 양호하게 연일 또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자, 매매자를 참고하시고 자, 오늘 함께 하신 분은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